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둘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단 교리 4대 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예수 구원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셨나이까?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도들이 설교했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설교할 신유입니다. 신유는요, 병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고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신유에 대해서, 병고침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성경적인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서 여러분들도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박한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요, 내년이 우리 교회 50주년이에요. 5월달이 내년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딱 만 50년입니다. 성경적으로 만 50년은요 희년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령 캠프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우리 교단 젊은 목사님들도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게 하고, 또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홈리스타운의 형제 자매들, 또 월요일날 모이는 푸드뱅크에 나오는 알로하베트 처치 성도들도 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사역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교단이 생기게 된 근거가 되는 것은요, 성령 사역이었는데, 1900년 1월 1일 날, 베델 성서신학교 신학생이었던 아그네스 오주맨이라는 이학생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자, 1900년 1월 1일 새벽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토페카시 부흥운동으로 번집니다. 그 다음에 1906년, 자, LA 밑에 아주사 거리에서 윌리엄 조셉 시무어 흑인 청년 목사님이 1906년 4월 8일 날 주일날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가지고 자기가 성령 충만 받았고 방언이 터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수천 명이 모이는, 흑인들도 모이고 백인들도 모이고 병든 자도 모이고 미친 사람들도 모이고, 여하튼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될 사람들은 다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 확신 얻고 구원을 얻고 병고침 받고 방언하고 성령 받고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4년 동안 계속됐어요.
미국 교회사에 유명하게 기록된 역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1995년 자 6월 18일 날 아버지 주일날 저기 저는 못 가봤지만 플로리다 주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시가 펜사콜라 시 그 다음에 지역이 브론스빌 그래서 브론스빌 하나님의 성의 어셈블리 오브가 처치해서 거기에 칼 패트릭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두 번씩 모였다가 자 기도회에 더 많이 모이니까 날마다 저녁마다 모였어요. 저녁마다 모였어요.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6월 18일 주일 아버지 날 간증 강사로 온 이 힐이라는 마약 전과 14범 목사님이 간증하러 왔거든요. 아버지 주일이니까 간증하러 와가지고는요 강단에 올라왔는데 간증하기 전에 그 패트릭 담임 목사님에게 패트릭 목사님 패스터 패트릭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벌렁 나자빠져서 입실을 했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진 거야. 일어나시더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마다 부흥회로 모여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3년 동안 360만 명이 다녀갔어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찬반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혹시 이상한 성령운동 왔냐? 빗나간 성령운동 왔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교단은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교단이고 신유를 주장하는 교단인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그래도 김도관 목사가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예요, 우리 교단. 성령 캠프를 해가지고 교회 성장위원장을 하면서 목사들 제가 다 안수하고 다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20몇 년 동안 그래왔잖아요. 제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하게 돼가지고 또 교회 사정도 있어서 교단 사정도 있어서 못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49년을 맞이하는 이 7월 달에 들어와서 저는 이 꿈과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내년 우리 교회가 50주년이니까 교단의 목사들 다 불러서 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불러서 성도들 불러서 부흥회 많이 갔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자 오게 해가지고 성령 세례받게 하고 병고침 받게 하고 은사 받게 하고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사역자들이 새 힘을 얻는 계기를 마련해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또 미어 터질 수 있어. 왜냐 우리 교회 돈은 아니지만 제가 교단 돈을 가지고 있어요. 만불 이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호텔도 얻어지고 자 비행기 값도 주고 하여튼 서비스를 좋게 해가지고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된다. 병 고침 받아라. 우리 교단의 교리가 뭐냐? 성령 세례와 신유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교회로 돌아가서 안수해가지고 병자를 고쳐라. 귀신지를 쫓아내라. 성령 받게 해라.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 만들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 목사들한테 편지 보내서 돈 내라고 하면 돈도 잘 내. 근데 다른 사람이 돈 내라면 한 푼도 안 내. 그래서 돈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교회 성장위원회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 교리 세 번째 교리 오늘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 세례. 세 번째는 신유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이 하와이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서 병고침 받게 해서 귀신을 내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앞에 칭찬 받을 만한 일입니다. 179장 1절만 올리실까요?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도 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뭘로 외쳐요? 찬양으로. 찬양할 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박수. 하나님은 박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왜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라. 아멘 안 하면요, 김덕환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도 오늘 밥을 안 먹고 와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교회에서 도시락 주면 빨리 가서 까먹어야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내 자식은 잘 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식 문제로 걱정하고 별별 걱정이 어디로 들어온다?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을 해버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의 피가 되고 여러분 영의 살이 돼가지고 내 가슴 속에서 꿈틀꿈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하다가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멘하다가 병 고침 받아요. 아멘하다가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하다가 성령이 메요. 이렇게 좋은 아멘약을, 보약을 왜 안 드시나이까? 할렐루야. 고려한은 없어졌나? 거기 가면요, 그거 300불 달라고 그래, 한 첩에.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병이 든 것이 성경에 제가 찾아낸 게 한 6가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먼저는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여러분 병이 와요. 누구를 들 수 있느냐? 욥. 욥을 보니까 사단이 욥을 쳐서 악창이 나게 하고 진물이 찐덕찐덕 아주 달라붙게 하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아주 거의 죽게 생겼는데 사단이 욥을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령은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악령은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은 뒤끝에 지금 사단이 병을 줬거든요, 욥에게. 두 번째, 이 악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면요, 이 악령은 마귀야. 마귀 새끼야. 귀신이 신학적으로 남성 명사니까 새끼라고 하는 건 당연하고요. 놈이라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냥 마귀 놈. 세 번째, 제사를 받고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은 귀신 새끼야. 이 귀신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게도 많이 매었고 또 이 세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도 모르는데 이 마음에 귀신 새끼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을요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는 질병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마귀를 내쫓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야 질병을 갖다 주는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자, 욥기 2장 2장 7절 보실까요? 2장 7절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랬어요. 이 마귀 새끼를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죄로 병이 든 경우.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 마가복음 2장 1절. 중풍병자가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9절,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5절 이렇게 제가 찾아놨는데 하나만 찾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할렐루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 죄 때문에 병들었다. 자기 죄로 온 병도 많다는 거예요. 베데사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5절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가 누구신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낫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네. 38년 된 병자는 뭐 때문에 병이 왔다? 자기 죄 때문에. 그 이런 경우는요 회귀하면요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습니다. 사함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38년 된 병자가 있는 이 베데사 연못가, 베데사 연못가는요, 이 베데사 연못가는 오늘날 교회예요. 세상인데,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병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첫째는요, 인간은 생로병사의 인간이에요. 원죄를 가진 인생은. 두 번째는요, 불 꺼지면은 성령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불이 꺼지고, 사명의 불이 꺼지고, 은사의 불이 꺼지면요, 몸뚱아리가 여러분 노인이 되면 피가 식어지듯이 여러분 내 신앙이 식어져가지고 그 속으로 뭐가 오냐? 마귀 새끼가. 잘하시네. 저분이 앵두남 우물가의 동료 처녀야. 마귀가 들어와요. 차가운데 마귀가 들어와. 차가운데 암병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암병은 아주 차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걸 죽이려면요, 함장로님처럼, 여러분요,
자, 지지고 반스만 입고요. 담요를 감아가지고는요. 완전히요. 몸을 아주 뭐 지져야 돼. 그게 지지면요. 몸이 뜨거워져. 병이요. 암병은요. 어디서만 역사를 크게 하냐면요. 차가운 것에서만 아주 춤을 추고 난리를 해. 디스코텍을 만들어놔, 이것이. 그런데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요. 요건요. 낙지가 흐물흐물 이렇게 하듯이 흐물거려가지고 없어져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뜨거워지니까 없어져요. 그 능력의 불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광화도 쑥을 이렇게 여기 갔다가 옛날 팔고 그랬잖아요. 광화도 쑥. 그게요. 몸을 뜨겁게 하는 요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쑥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요. 피가 식어져. 그러니까 다윗도요. 아비삭이라는 그 여러분 처녀를 이 신하들이 침상에다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왜? 젊은 몸뚱아리는 이 피가 뜨거워. 다윗은 70이 돼가지고 피가 이렇게 식어지니까 오래 살게 하려고 신하들이 충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가 식어지니까요. 여러분 병이 생기는데 신앙의 병도 언제 생기느냐? 믿음이 식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시험 들어. 괜히 시험 들어.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요. 이상한 목사 같다 저 목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목사. 아니 근데 저 목사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많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자빠졌냐 하고 자기만 그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여기는요. 오늘 안 왔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요 식어지면요 마귀 새끼들이 달려든다니까요. 그러면요 내 몸뚱아리를요 마귀 새끼한테 내주면요 온갖 병을 다 갖다 주고 마귀가 들으면요 의심부터 생기고 신앙에 의심부터 생기고요 나쁜 말이 나오게 생겼어요. 나쁜 말이 나오면서 여러분 결국은요 믿음으로 역사는 사라지고 원수 마귀가 춤을 추는 이 우리 내 몸뚱아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된다.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아멘으로 뜨겁게, 기도로 뜨겁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원수마귀도 못 들어오고 질병도 낫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베데사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그랬어요. 먼저 들어가는 자. 아멘도 먼저 해야 돼. 지난번에 이 가보니까 라스팔마스 백향목에 가보니까 라복지아 집사 자매가 있었는데 여기 우리 하와이 백향목에도 왔다 갔어요. 근데 이분은 아멘 도사야. 아멘을 잘하고 빨리 해. 또 믿음으로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목사 같으면은 설교도 못 하겠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 연습을 써오듯이 그렇게 뭘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걸 잊고 있는데 아멘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면은 놀라 자빠져가지고 그걸 잊어먹어가지고 몇 번째 줄 설교하고 있는지 잊어먹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아멘 해야지 했음 하면 그때 아멘이 탁 나오냐. 그러니까 누가 채가니까요. 그래. 자기가 받을 복을 누가 채가니까 빨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좋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항상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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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막 간절하게 외치고 플리스하고 있거든요. 빨리 가셔 고쳐주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중에서 죽어갈 때는 가지 않고 딴 데를 막 전도하러 가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무덤에 가가지고 장사지 나흘 됐는데 무덤에 가가지고 돌문을 열어놓게 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시신을 막 동여놨잖아요. 우리 한국 풍습도 시신을 동여놔. 발도 이렇게 동여. 팔도 다 이렇게 헝겊으로 다 동여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시신이 죄인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원래. 유대 풍습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챙챙 감고 있었거든요. 그 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냐면은요, 병이 들었을 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고쳐지시면은 의사가 좋은 약을 줬으니까 낫지. 예수님이 안수해서 낫냐?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방정맞게 말을 해, 이제.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살아났으니까요.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오는 병이 있어요.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이 싫어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지성인들이고 어른들이니까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무조건 약에 의지하지 말라. 약 중독이 합병증을 가져오는 것을 노인 되면 다 합니다. 이 의사들은 약을 팔아먹어야 리베이트 돈이 나와, 용돈이. 안 받는 의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정부도 의사들이 데모하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다 잡았다는 거야, 정부가. 그러니까 전부 의사들 기소하겠다는 거야, 리베이트 먹은 거. 기소도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약을 많이 먹으면요,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낫기 전부터 식이요법. 음식으로 병을 고쳐라. 이건요, 만고의 진리예요. 동의보감에도 허준이 그렇게 써놨어요. 식이요법으로 고쳐라. 그 다음에는 운동해라! 사지를 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돌아다녀라. 김도가지가 발작을 하고 돌아다녀, 이 동네에서 요즘에 맨발로. 여러분 37년이나 됐어. 동네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니. 그래가지고 금강산 1만 2천 봉처럼 뾰족뾰족해. 거기를요 양발만 신고 그러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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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병 낫는다. 병이 생길 것도 다 낫는다. 나는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남이 보면 미쳤지. 저 사람이 목사인 줄 아는데 이상하다. 이제 맨발도 이렇게 그렇게 다니고 있네. 맨발로 다니고 있네. 신도 신지 않고 좀 있으면 반스만 입고 나오겠네. 또 그럴까 봐서 걱정이 되지만요, 그게 자기를 건강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은요 뚜껑 가지고 운동을 해도 직접 이 발에 닿는 이 도수가 약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우리 함장로는 이만큼 이렇게 장화를 신고 다녀. 그런 운동을요 2시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 맨발로 해야 돼. 옛날에는 전부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다 건강했어요. 그게 이 여러분 혈관을 움츠 여러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발 혈관을, 용천혈을 살게 만들면요 혈관이 건강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이 발 밑에 여러분 볼 발 밑에 가운데 예, 콕 들어간 데가 용천혈이야. 거기 누르면요 여러분 기절했던 사람도, 여러분 혼수 상태 있는 사람도, 여러분요 10명이면은 7, 8명은 깨어나. 우리 김상설 권사님의 남편 이렇게 혼수 상태에 계실 때 제가 가서 꽉 주물더니 번쩍 눈을 떠. 혈관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여러분요 거기를 눌러주면요, 여러분 프레스해 주면요 결국은요 이 혈관이 막 살아가지고는요 꿈틀꿈틀해가지고 의식불명인 사람도 눈을 뜨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도 병이 생겼고 병이 중요해지면 그때 이제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또 요거도 먹으니까. 그때 약을 써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이 사람 모세는 이렇게 나오는데 120년을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어쩌기 나왔네요. 자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120년을 살았을까요?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건요. 어디서 본 게 아니에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법을 가르치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게 해가지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정한 짐승만 너희 식물로 삼아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병이 많이 이렇게 되는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음식요법이잖아요. 식이요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모세는요.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 연세 드신 분들이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강순덕 권사라고 정말 제게도 잊을 수 없는 그분이에요. 왜냐면은요, 우리 교회에 어려웠을 때 이렇게 이 성도들 픽업하고, 새벽 기도 때 픽업하고, 각종 예배 때 픽업하고, 그렇게 참 열정적으로 했어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어쩔 때는요, 신도 사다 주고 저를요. 그랬는데, 이분이요, 이분이 아파가지고 당뇨 합병증이 이제 생기니까, 남편 아들 집에 갔는데 이제 이웃 아들이잖아요. 제가 세 번을 찾아갔어요. 세 번을 찾아갔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 처랑 제 애들이랑 같이 갔는데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애비 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꽉 잡고 안 놔줘. 못 가게 해. 왜냐? 거기는 미국말만 써야 되잖아요. 한국말을 쓸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미 한 6, 7개월 됐는데 이미 말을 잘 못해. 실어증이 온 거야. 한국말을 써야 될 사람들은 한국말을 써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실어증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신랑 집에 그렇게 가서 사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꽉 잡고는요, 몇 분 동안 안 놔줘요. 여러분. 그 얼굴을 보니까 꿈과 비전이 없잖아요. 이제 죽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해방해 내겠다. 정치적으로 해방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나중에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겠다 하는 꿈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비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에 인간은 감정에 영향받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음이 평안하면 병이 사라진다. 마음이 막 요동치면은 암도 아주 요동친다. 그 소리예요. 아세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요동이 생기면요, 결국은요, 병에 눌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려면요, 뭘 가져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 갖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평안해져. 믿으시면 아멘.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병이 약간만 들어도 나 좀 이따 죽을 건데 나 죽을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막 두려움이 막 생겨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여러분 건강이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이 요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요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겨가지고는요 밤에 잠을 못 자. 여기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내 생각은 한 69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안수 받고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요.
걱정거리가 많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 생각을 잘못하면요, 인간이 엉뚱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을 가졌어요.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12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120년을 살게 될지어다. 120년을 살게 될지어다. 120년을 살게 될지어다. 안 하는 사람들은 일찍 내일 아침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 저도 제 자식들, 손자들까지, 손녀들까지 예수 잘 믿는 거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꿈은 꿈이에요. 그러지 말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그 찬양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원죄. DNA, 조상으로부터 오는 병. 원죄, 원죄. 자, 찾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예레미야 32장 18절. 원죄로 오는 병이 있어요. 조상이 물려준 병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미신을 싫어하시고 또 무당과 박수를 싫어하시고 점수를 싫어하시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 했다면은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조상이 그런 이력이 있는 가정이라면요, 여러분 후대라 할지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32장 시작.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잘못됐네.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죄악을 하나님이 후손에게 물어? 출애굽기 여러분 봐요. 20장 5절 6절에도 그 죄는요 3,4대까지 가게 하겠다잖아요. 어떤 죄악들인지 아세요? 우상 섬기고 미신에 쫓아다니고 절에 가서 김덕환이라고 이름 등불에다 써놓고 그러면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덕환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꼭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를 사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치로 돌아다니고, 점치로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요, 습관이 되면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집안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을 막 흔들어, 날마다 흔들어. 그러면요 자식들도 아프고 일찍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춘천 초광교회 제 처와 같이
같이 부흥회를 갔어요. 창립 14주년 부흥회를 갔더니 자 하루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일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장이라는 그 형제님, 그 다음에 자매님이라는 그 부인, 그리고 애들 둘이. 근데 애 하나가 조금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자폐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목사님, 제 신랑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 딱 이제 40입니다. 그런데 신랑 집을 보니까 3대 무당 집안이었는데 40을 넘긴 사람이 하나가 없습니다. 40 넘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3대째 무당을 했는데 40이 넘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제 신랑이 40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 믿는데 부흥회한다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 남편하고 문답을 하고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 당신이 먼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한 거 무당이 되고 박수가 된 거 그 죄가 크다.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내야 된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조상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죄를 씻어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죄악을 너에게 물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신랑은 그래도 뭐 죽으면 죽었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동태같이 생겨가지고 눈깔이 눈부터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 눈이 살아있으면요 귀신도 떠나버려요. 아이고 무수하라 하거든요. 근데 눈알이 딱 동태면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귀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레이저를 팍 쏴야 돼.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레이저를 막 쏴야 돼. 눈빛이 강해야 된다. 그 뭐예요? 속이 강한 사람이 눈빛으로 나와요. 죄송한 편인데 제 처가 고등학교 선생질을 했잖아요. 제가 안양 신서고등학교에 찾아갔더니 난리가 났어. 형사부장이 왔대.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는요. 머리는 작게 깎고 해가지고는요. 부리부리 하니까 형사부장이었다고 자기 여러분 학교 당국자들로 선생들이 난리가 났어. 나중에 제체가 아니 전도사님이야. 그러니까 오 전도사님 무섭네. 그래. 눈빛이 강하면요. 귀신도 떠나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허점을 보지 말라 귀신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동을 잘해라는 게 하나님만 섬겨야 돼.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후손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어머니 때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 할머니 때에 그렇게 그런 중차대한 죄가 있다면요 나중에 예수 믿는 내가 회개를 해야 돼. 그 조상들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요 이루 헬수 많아요. 이루 헬수 많아요. 아주 많아.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못되어도 귀신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 봐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회개가 필요해. 왜? 귀신은 뭐냐? 불순종의 영이야. 귀신은요 천사가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악령이 됐어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 천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악령이 됐다니까요.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불순종해도 이런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족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야 돼요. 눈물로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귀신에게 눌려서 살던 자녀들이요 자유함을 얻어요. 믿으시면 아멘. 1998년 미국 유명한 뉴스 위크지 1월달 호에 존 F. 케네디카의 저주와 비극들 해가지고 특집이 나왔어요. 미국의 35대 대통령 텍사스 달라스에서 오스왈드에게 이렇게 권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35대 대통령. 어제 트럼프가 또 총에 맞았더라고요. 귀만 스치고 갔대. 걱정할 필요 없어, 또. 그건 잊어버려요. 자,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존 패트릭, 여러분, 이 케네디인데, 자기 아버지는요, 청교도 출신인데, 여러분, 청교도들은 술도 안 만들고, 여러분, 술도 팔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 그런데 마피아와 같이 여러분 독주를 만들라고죠. 밀주.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은 한때 그런 나라에 있어요. 술도 못 빚게 했어요. 술도 먹는 것이 범죄였어요. 그랬는데 그 시절에 마피아하고 연관이 돼가지고는요. 밀주, 처음에는요. 도매상을 하다가 나중에 돈벌이가 잘 되니까 자기가 만들어. 그리고 그 돈이 모아지니까 은행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주가 조작, 요즘에 주가 조작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개미 군단이 막, 미국은 오래전부터, 예, 그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은행장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신문 기자를 불러가지고는요, 어떤, 회사 막 그냥 선전했죠. 그러면 신문 기자 갔어. 그러면요,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개미 군단이 막 사, 그것을. 그러면 내일 아침에 돈을 다 빼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10대 부자가 됐어요. 10대 부자. 그 당시에 4억 달러. 이건 전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미국의 10대 부자 반열에 섰는데 그렇게 남을 얼마나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조작을 해가지고 그 머리로. 그리고 밀주를 내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살인이 나겠어요. 미국의 여러분요. 이 4억 달러면 열 번째 부자였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 어제 저녁에. 그런데 보세요. 구남매인데요. 구남매 다 요절한 거야. 암살로 죽고 그 다음에는 또 비행기 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는 또 중풍으로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이렇게 죽고 여하튼요. 사고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자녀의 애들까지도 자녀의 애들까지도요. 성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뒤져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그래서 뉴스위키지가 이건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빌 클린턴에 대해서 조명을 했어요. 거기는 45대 대통령이 있잖아요. 빌 클린턴은 왜 그렇게 이 섹스에 중독됐나. 여기 섹스에 중독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어가는 경우에요. 귀신이 들어가요. 중독이 되면 귀신이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4살 때 의붓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마약 환자야. 마약 환자야. 그리고 자기 이렇게 이 일가 친척들 보니까 몰핀 중독자에다가 섹스 중독자에다가 권력 중독자에다가 자기 어머니 버지니아라는 여인이 우리 가정은 섹스 중독, 우리 가정은 마약 중독, 우리 가정은 그 다음에는 권력에 중독된 귀신이 또아리를 든 집안이다 그랬어요. 버지니아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그런 거 맨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니까 맨날 여자만 보면 자고 싶어 해. 백악관에서 맨날. 케네디도 마찬가지야. 귀신이 집안의 역사니까 케네디도 마찬가지야. 맨 그랬어요. 전부 근거 있는 얘기예요. 마릴린 먼로는 또 왜 죽였나 그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대에는 귀신을 가정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귀신의 역사를 끝장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요 따라서 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야 돼요. 뭘 선포하려고 그래. 선포하려고 그래. 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는 사단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불신앙의 저주의 대물림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게 씻어주셨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병에서 자유하다. 조상의 죄에서 자유하다. 원수마귀에서 자유하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요렇게 날마다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귀신은 시끄러운 걸 싫어해. 아주 막 그렇게 외우고 막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역사해야 요것들이 떠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찬양.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마귀를 쫓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춘천 초강교회 그 40살이 돼가는 그 가족 세 번째 날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런 것을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떠나가면은 평안이 옵니다. 건강이 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고 마귀가 있을 때는요 찬양을 부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간다. 건강이 임한다. 축복이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형통이 임한다. 기도가 응답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